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감각 찍다가 결국 나온 이 노래, 오늘은 설명을 제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페달링을 천천히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리듬이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리듬에 맞춰서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안무를 들어가기 전에 페달링을 세게 밟아야 되니까 힘차게 페달링을 시작해봅시다. 자, 싱글 8번 들어가 볼게요. 큐2 보시고 2번 들어갑니다. 여기서 초반 안무가 있기 때문에 싱글 들어가고 초반 안무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무 큐 보셨죠? 안무 큐는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고 초반 안무만 살짝 보여드려요. 여기서 안무 들어갔는데 반대 방향 안무도 똑같아요. 들어가 봅시다. 네, 여기서 싱글 들어가고 바로 메인 안무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안무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네, 여기서 오른쪽 안무랑 왼쪽 안무가 살짝 다른데요. 한번 봐봅시다. 네, 왼쪽은 이 손 놓지마, 오른쪽은 나를 찾아줘, 이 부분인데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무가 더 있기 때문에 더 봐봅시다. 네, 제가 팔꿈치를 두 번 올렸는데 그게 안무가 두 번이 아니라 큐를 드린 거예요. 저는 싱글을 두 번 갔는데 회원님들은 세 번 하고 안무 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반복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해가 가셨길 바라면서 제가 2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은 4를 먼저 하고 바로 싱글 넘어갈 거예요. 네, 방금 큐 사인 보셨죠? 1도를 하고 바운스를 하는 건데 제가 저번에 1도를 왼쪽 핸들을 먼저 1번이라고 했는데 그건 강사 방향이 1번이고요. 회원님들은 오른쪽 핸들이 1번입니다. 아시겠죠? 1돌하고 바운스 들어갑니다. 네, 2절 역시 1절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절 들어가는데 K-POP 노래는 대부분 3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간주가 되게 짧기 때문에 3절을 금방 들어가요. 한번 봐볼게요. 먼저 4 들어가겠습니다. 고! 네, 여기서 싱글 들어가는데 싱글하고 박자를 잘 보세요. 네, 방금 사인 두 번 들어갔는데 보셨죠? 마무리 사인이 아니라 잠깐 끊는 동작이에요. 그걸 알려드리는 사인이고 그리고 바로 안무 동작 큐를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안무 들어갈게요. 고! 네, 1절과 2절 했던 안무 똑같이 들어가는데 3절은 두 번 연속으로 들어가요. 봐봅시다. 고! 네, 그 다음 동작 싱글인데 제가 큐 사인 안 드리는 이유 아시죠?
회원님들이 아니까 가봅시다. 네, 이번 더 보이즈의 소년 안무 설명을 제 목소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자막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하면은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더 보이즈 보이 안무는 안무가 들어가는 박자가 헷갈리시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나를 찾아줘, 이 손 놓지마, 이 부분 말고는 Tell me what you want 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 번 보셔야 돼요. What you want 이 부분에서 유혹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박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싱글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반복 안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외우기는 쉬우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피커를 찾아주시고 스피커 손 놓지 마시고 원하시는 건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도 귀엽고 예쁘고 멋쁘고 스피닝 타서 행복한 우주 최강 스피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뜻깊은 하루 되세요. 뿅!